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엘프고와 맞바둑은 아니고요. 정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으로. 맞바둑은 아마 이기기 힘들 것 같고, 정선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제가 흑돌이고요. 엘프고 백돌이고, 정선입니다. 혹시 비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은 제가 0.5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화점 두고요. 엘프고는 소목에 뒀네요. 하나 걸치고, 제일 무난하게 이제 받았는데요. 이제 엘프고가 높게 받았어도 높게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낮게 갔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쪽에 백돌이 오니까 또 하나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 낮게 가면은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일단 그렇게 출발이 됐고요. 33 들어오고요. 2단자 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실리를 확보하고 가니까 뭐 저는 이 정석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 장점은 실리도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 다가오거나 여기 씌우면 아직 미생이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게 나가서 활용을 해요. 이 바둑에도 나중에 보면 이제 나가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 활용하는 수가 남아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키라 이거죠. 날짜 그쳤는데요. 지키면 뭐 3-3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크게 불릴라 그랬습니다. 갖다 붙이길래 늘고 지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안 지키자니 날이자 달리면은 완전히 이 껍데기만 남죠. 근거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켰고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씌우고 날을자로 나갈 때 붙이고 젖히고 늘고 늘길래 원래 정수는 지켜야 될것 같은데 강하게 이제 끊기 위해서 예, 들이다보고요. 그러니까 아 이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뚫고 나와서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넣으니까 지금은 장문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끊었죠. 끊었는데 아 내가 예상치 못한 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백이 하나 넣으니까 이쪽으로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뛰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 늘어버리니까, 이쪽, 이 양쪽 맞붙이죠. 그죠? 이쪽 장문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잡으러 가는 건 포기하고요. 이 이제, 밑에 두 돌은, 중앙을 줄 수는 없죠, 그죠? 중앙을 이제 장문으로 주면 안 되니까, 밑에 아래, 하변에 두 점을 주고, 대신 이두 점을 잡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이두 점은 주고, 이제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걸 나중에 한수더 가열수 해가지고, 이 돌을 잡으면은 괜찮죠, 모양이. 좌변화 같이 해서. 가일수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엘프고가. 뭐 아마 확실히 잡아두고 싶은가 봐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 제가 이어놨습니다. 나중에 수상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위해서 일단 이어놨습니다. 백이 늘고요. 제가 이렇게 잡아뒀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일단 이 AI 바둑하고는요. 제가 많이 도봉들과 곤마가 없어야 됩니다. 곤마가 있으면 엄청나게 잡으러 오거든요. 거의 뭐 세포터처럼 잡으러 와요. 죽기살기로 잡으러 오기 때문에 곤마를 최대한 안 띄워야 됩니다. 그게 쉽진 않지만은 최대한 곤마를 안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고 33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2단자 침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쪽에 선수를 잡아가지고, 선수를 잡으려고,
예, 불완전한 모양이지만은 선수 잡으려고 끊었습니다. 그럼 다 놓고 따기 하려고. 놓고 따기, 이거 둘러싸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둘러싸고, 이렇게 하면 잡아야 되겠죠, 그죠? 한수 나가보니까 수가 안 돼요. 단수치고 나가서, 나가면, 이렇게 막으면, 죽죠.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기 이제 요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해서 한 수만 더 놓으면 봉쇄가 되겠죠. 그러면 중앙 전투나 이게 이제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미들이 이제 저 공격도 가고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뛰었죠. 저도 이게 적당하게 전개를 하고요. 불황에 이제 쳐쳐오는데요. 이게 큰 수죠, 그죠? 근데 이제 받으면은 뭐 이단저침 하면은 자동으로 집이 굳어지니까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한 칸으로 그냥 받고. 근데 엘프고가 굳이 이거를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볼땐 수가 안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너무 너무 확실하게 두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는 이렇게 틀어 막아 놓고요. 여기 집었고 늘면 좋은데 늘면은 바로 이쪽 상변을 갈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냥 집을 깨는 방향으로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화점에 들고 가다가 약간 낮게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오든 예 양쪽으로 전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해두고 한칸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중앙을 깨러 오길래 이렇게 막아두고요. 야, 이게 크죠? 제가 침공하는 수가 있었는데 젖혀있기도 이 타이밍을 참잘 잡아요, AI는. 이러려다가 그냥 이러면 또 후수되니까 그냥 손 뺐습니다. 손을 빼고 중앙을 지켰습니다. 네, 중앙이 이한 수로 뭐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봉쇄가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은 양쪽에 뚫려있어가지고 잘안 되죠. 그래서 이쪽부터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 젖혀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널면은 뭐 이렇게 뭐 날일자나 그죠? 이렇게 뭐 눈먹자 뛰면 다 깨지겠죠? 그래서 이한 점을 좀 고민을 하다가 한점 줘버리자. 줘버리고 중앙을 지키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잡을 때 이제 이쪽 상변에서도 상변에 놓는 것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또 뚫리니까요. 적당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깊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막상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붙여놓고 갖다 붙여서 했는데, 아, 그래도 봉쇄가 잘안 됩니다. 대충은 봉쇄를 했죠. 이렇게. 대충 봉쇄하니까 그래도 중앙에 집이 제법 났습니다. 보시면 거의 20집 이상 난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 큰 데가 우상기죠. 있기 전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있고 넣을 때 한칸 띄었습니다. 안 받으면은 빠져서 넘어갈 수 있어. 살아가는 수가 있죠. 100% 선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큰 곳을 찾다가 이걸 단쳤는데요. 아, 이거보다는 이쪽 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쪽이나 늘어두구나. 이게 늘어두는 걸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수 밀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한 점이 끊겨 잡혀가지고 아, 상당히 큰데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게 선수가 돼가지고요. 이 모양이 좀 약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 지켜야 돼가지고 다행히 받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허기 이제 선수 잡아가지고 이렇게 상변을 이렇게 하고 하나 찝고요. 막았습니다. 있고 집이 며칠 날 모양이죠. 그렇게 선수로 날일자만 띄고요. 그 다음에 또 우변도 선수로 해서 찌르고 막고 그렇게 해서 상변 막고요.
이게 선수가 안 돼요. 이거를 할게 아니고, 이게 이제, 물론 넣으면은 이게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한 건데, 이쪽이 자변, 저상계 크죠. 이제, 여기 백돌까지 이으면은 약점이 많으니까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없애는 수죠. 젖혀 있고요. 하나 찍고,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에 맞고, 이제 붙여 놓을 때, 이제 붙여서 맞고요. 이 돌이 약점이 많아서, 여기다 안 받아가지고요. 약점이 많아서 그냥 이거 튼튼하게 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백이 늘고, 한잽 따고요. 단수 치고, 백이, 뭐 물론 나중에 다 따야긴 따야 됩니다만은, 지금 딸 타이밍은 아닌데, 끝내기 잡는 것도 있고, 그죠? 젖히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넣는 것도 있고요. 근데 굳이, 타이밍에 이걸 딸 필요가 없는데, 좀 그래 보입니다. 선수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따죠, 자꾸? 늘고요, 살리고요. 하나 받고, 막고, 이거 지켰는데요. 이 돌도 필요 없는 수였습니다. 막고, 젖히고, 늘고, 지키고요. 이 돌도 잡을 필요가 없죠. 이 돌도 이게 뭡니까, 이게. 1에 3, 이거 뭐, 혹시 뭐, 3, 이렇게 다 틀어 막히면은 3, 3을 들어온다고 계산한 건가요? 전 수가 안 되는데 왜 두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기. 이제, 한두 집짜리, 한 집짜리 끝내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공배. 이 돌도 필요 없죠. 공배까지. 다 메웠죠? 이렇게 해서 개가를 했습니다. 개가를 하니까. 비가 블랙이라 그랬죠. 흑이라 그랬죠. 흑이 0.5입니다. 0.5. 보시면 78대 덤이 0.5집이죠. 제가 주는 겁니다. 백한테. 제가 선이니까. 정선으로 뒀거든요. 78대 77.5. 반집으로 이겼습니다. 반집으로. 물론 수가 조금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쓸데없는 수를 왜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투는 상당히 세요, 엘프고가. 좀 곰만 잘못 뜨면은 거의 뭐 만방으로 깨지기도 하거든요. 대마가 다 죽고 그러는데, 이게 좀 탄탄하게 두니까 얘가 조금 힘을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요 하변에서 공격 들어왔을 때 여기서 좀 대처가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엘프호도 잘했습니다. 엘프호도 요한수 빠져가지고 2점 잡았죠. 잘했는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두 점을 잡은 게 아마 바둑이 이제 좀 튼튼하니까 아마 좀 쉽게 풀린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놓고 따게 끊어서 놓고 따게 한게 여기 가열수를 많이 했죠,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선수를 뽑으려고 안 받아가지고 이쪽은 집이 안 났죠, 거의. 대신에 저번 바둑도 그런 게 있는데요. 중앙에 요즘 보니까 제가 중앙에 집이 잘 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 원래 집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중앙에서 집이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보시면 중앙에 어떻게 이렇게 집이 나죠? 쉬운 게 아닌데
이쪽 집 몇층 단지 한번 볼까요? 자동적으로. 이쪽 아래쪽 빼고요. 요 안에만 볼게요. 이 줄까지만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여덟 집,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이 중앙만 거의 서른 집이 났네요. 그리고 자세히,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모양 보십시오. 백은 좌상기, 우상기, 우변, 뭐 이렇게 하변 이렇게 있는데, 흙돌 보시면은 통말입니다, 통말.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네?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예, 네,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어떤 뭐별 모양 같기도 하고, 사람 모양 같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긴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에만 이렇게 집이 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 AI가 중앙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제가 중앙을 슬슬슬슬 틀어 막으니까, 오히려 중앙에 집이 많이 나가지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좌변은 얘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삼삼 들어가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좀 집이 크게 주긴 했는데요. 하여튼 중앙에 집이 나서 예, 가까스로 반집을 이긴 것 같습니다. 예. 맞바둑 아니고 호선 바둑으로 드물 반집 주고 했는데 반집을 이겨서 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